I met an old man. I said, tell me your story. He took out an old pen.삶아놓은 건데 제가 이거 은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다 더 담아가서 이따가 먹을게요. 이게 8시예요. 학교에 왔는데 비가 오네. 엄청 오네. 우선 오늘은 바나나 56센트예요. 꽤 싸죠? 이거 1유로. 요거트, 계란, 오트밀, 귤. 겨울엔 귤이죠. 한동안 귤을 못 먹었어요. 그냥 이게 사오자마자 여기 앉아가지고 이걸 다 먹어가지고 못 샀거든요. 밥 먹고 하나씩 먹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. 아, 이것도 샀다. 짠! 이거 한 주변 만에 나왔길래 샀는데 너무 예쁘죠? 껍질만 남기고 아주 불태워버렸다. 세상 상큼하네. 쇼핑을 하고 싶을 때 창고를 뒤적여보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. 왜냐면 제가 잊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얘는 한국에서 갖고 온 거예요. 부모님 댁에서. 쇼퍼로 살짝. 왜냐면 너는 내 수준에 밥빼기다니. 해놨다. 좀 이따가 이렇게 오시기야. 손으로 문대 빨면 될 것 같아요. 8시 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 너무 졸려요. 그래서 빨리 운동을 하고 자는 게 어떨까. 고민되는 것이 책을 사려고 하는데요. 중년 이후
프랑스 동부의 알프스 산록에 위치한 시골 농촌 마을로 옮겨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농사일과 글쓰기를 함께했다. 너무 멋있는 사람이네. 농사일과 글쓰기를 함께했다니. 나도 나중에 꼭 저렇게 살아야지. 그녀는 그림과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. 두 개 다 읽을 건데 뭘 먼저 읽는 게 더 좋을까? 다큐멘터리 먼저. Tonight, it isn't so much the painting. 이거 먼저 읽어야겠어요. 신난다. 오케이. 내일부터는 이 책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일기 쓰고 그러고 자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6시 반에 일어나봤는데 엄청나게 알찬 하루는 아니었거든요. 내일은 또 더 잘 지낼 수도 있고. 옛날엔 전기장판 없으면 잠을 못 잤는데. 그럼 새벽이라서 이렇게 있긴 약간 추워요. 요거트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요. 물겨울은 진짜 특히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두 가지의 버터. 제가 이렇게 뒤집어 볼까요? 초록색 팬케이크 해서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햇살업이 어디 갔지? 뭐가 더 없어졌나? 없네? 잘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금 1월 말이잖아요. 1월 초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, 그리고 공부도 하루에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, 아침에 명상과 요가와 간단하지만 다하기에는 조금 정신이 없는 그런 습관들을 만들면서 지내고 있어요. 그리고 좀 더 탄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습관이라는 게
세상에 뭐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하루아침에 변하게 만드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도 몇 개 중에 하나씩은 까먹어요. 하루 종일 막 열심히 뭔가 딴 걸 하다가 운동을 까먹기도 하고. 지금 문득 졸려가지고 아 씻고 자야겠다 했는데 오늘 운동해야 되잖아. 그러면 이제 밤에 부랴부랴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루에 이렇게 해나가야 될 거를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. 금세 하루가 가서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? 저는 7시 지나면 좀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있고 싶은데 늦게까지 정신없이 지내거든요.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 그러면 그냥 조금 더 일찍 일어나 볼까? 그래서 8시에 일어났었는데 이제 6시 반에 1시간 반 정도 땡겨서 일어나는 거죠. 대신 잠을 진짜 잘 자려고 하거든요. 저녁에 확실하게 운동을 한다던가 몸에 에너지를 빼주고 그래서 잠을 더 잘 수 있게 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물론 좀 힘들긴 합니다. 일어날까 말까 이거를 속으로 한 10번 정도 생각을 하고 하, 이러고 일어나요. 우선 알람을 꺼야 돼서 아 일어난 김에 그냥 화장실 갈까?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나면 사실 생각을 해보면 뇌가 피곤한 건 아니고 몸도 피곤한 건 아니고 근데 눈이 좀 피곤하더라고요. 요가할 때나던가 명상할 때 눈을 최대한 감고 몸을 움직이는 편이고요. 처음에는 힘든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그냥 내 몸이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일주일을 열심히 보내고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왜 그랬을까? 몸무게를 쟀어요. 몸무게를 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새벽에 약간 정신없는 와중에 제가 그 졸린 마음을 보상받고 싶었나 봐요.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건강하게 먹었고 운동도 계속했고 요가도 계속했기 때문에 살이 빠져있겠거니 위에 올라갔어요. 그리고 금세 실망했죠.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살이 안 빠졌다고. 이게 또 그 숫자가 개입하다 보면 왜 이거밖에 안 되지? 하면서 내 자신을 몰아세우는 게 있는데 아 그러면은 또 포기할 가능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릴렉스 그럼 안 될 것 같고 그 숫자 대신에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이번 주도 참 잘 보낸 것 같고 저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되게 응원의 댓글? 힘이 드는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다른 분들도 혹시 저처럼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올린 영상이었고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지금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. 이거는 어떤 수련하는 거라고 보고 저는 쭉 이거를 갖고 나가 보려고요. 모두 자신감이 넘치고 어깨도 항상 펴고 다니고 고개도 딱 들고 사람의 눈을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, 우리. 네, 그러면은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살아보자고요.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독일 입시, 미대 입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어찌나 말을 못하던지 그 영상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. 다시 찍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네, 입시에 대한 좀 조언이라던가 그런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감사하고요.